그녀가 땄다 하면 길 가던 남성들 모두 시선 집중. 눈을 뗄 수 없는 미녀 중의 미녀 고소영. 바쁘다고? 1993년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서 똑 부러지는 당돌한 여대생 경서를 연기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. 네가 감히 거절을 해? 네 깎게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. 이제 끝이야.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척해. 알아? 오랜만이다. 너 어디 아팠냐? 좀 마른 것 같다. 다이어트했어. 예뻐졌지 않니? 맨날 이쁜데 뭘. 정말 완벽한 미녀 고소영. 그런 그녀에게도 콤플렉스가 있다. 사람들한테 난 정말 불만인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게 무슨 불만이야 그래요. 종아리가 너무 얇아요. 종아리가 너무 얇아요. 아유, 종아리가 가늘어서 싫다? 어쨌든 전국에 있는 여성들을 눈물지게 만든 고소영의 남다른 신체 콤플렉스. 그리고 너무 좋다. 피부가 너무 좋아. 피부 이 뭐 관리하는 비결이 있어요? 비결이요? 응. 그냥 세수예요. 세수예요. 아 맨날 세수하는데도 그 피부가 좋아져요? 야 그럼 긴 거면 한 달에 한 번 세수하나? 영화에서도 그녀의 미모는 빛을 발했으니 미인한 배우 정우성과 출연한 영화 BT에서는 완벽한 비주얼 커플로 등극하기도 했는데 세련된 외모와 통통 튀는 매력으로 국민 첫사랑으로 자리매김한 그녀. 새침대기일 것만 같은 그녀의 또 다른 매력은? 아,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네. 잘 보고 있어요. 세상은 요지경. 요지경 쏘디바. 네네. 손 한번 팍팍 묻히네. 뭘 해도 예쁘기만 한 원조 국민 첫사랑 고소영이었으니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더 예쁘고 발레복을 입으면 더 예뻐지는 완벽한 미모의 소유자. 별빛이 내린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고소영. 1992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예쁜 고소영이